예술의 길을 묻다. 아티스트 시선. 부산에서는 현재 부산 오페라 하우스와 부산 콘서트홀 개관 준비가 한창입니다. 심재민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세계적 수준의 클래식 전문 음악 공연장 준공과 함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공연장 운영 방안도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 관광 매력 도시 부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이른바 K문화를 접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숫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에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무려 1천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어느덧 대한민국 수도 서울 총인구 수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관광 대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 숫자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이 두 가지가 보장된 이 시대에 코로나가 끝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모멘텀, 이 두 가지 동력을 쥔 채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각 지역만이 가진 고유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자립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적기입니다. 아티스트 시선, 정경입니다.